자, 그럼 오늘 8월에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해 주실 이분 모시겠습니다.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 3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두달 됐습니다. 네, 두달 됐네. 네, 5월 말쯤 오셨었나요? 6월 초에. 6월 초에 오셨었나요? 5월 말이었나요? 아, 정확하게 기억이 하여튼 뭐 그때쯤 안 나는데. 네, 오셨던 것 그때쯤 왔습니다. 같은데, 네, 한두달 됐습니다. 예, 그 사이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변한 거, 지금 보시는 8월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 정도 아마 말씀해 주시면 되지 그래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내용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예, 저희가 이제 늘 증시를 볼 때, 네. 뭐 변동성도 크고 이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체크하는 게한 4개에서 5가지 정도 있는데,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 실적, 예, 그 다음에 매크로 경기 모멘텀이 어떻게 변하고 네. 있는지, 그 다음에 그만큼 또 중요한 유동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투자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이야 이제 그 가끔씩 보면 되니까 거기 이제 밸류에이션 녹아 있는 것 같은데, 투자 심리를 볼수 있는 부분들도 네. 좀 다뤄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4개 지표를 한번 그래요. 짚어보고요. 그 예. 다음에 섹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도 좀 많이 준비를 해주셨군요. 네, 뭐 자료 네. 위주로 그냥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작할까요? 네네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보면은 저희가 그 5월 말에 나왔을 때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초여름 랠리가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름 랠리가 있는데 그게 쭉 뻗어가는 그런 장보다는 많이 올라가면은 좀 차익 실현도 해야 되는 그런 파도타기 장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좀뭐 아쉽게도 미국은 뭐 이렇게 신고가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랠리가 있었죠. 네,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어쨌든 저희는 근데 좀 7월 보여요. 초에 3,300을 넘어가는 장이 나오긴 나왔었죠. 네, 그런데 랠리다운 랠리는 좀 약간 체감하기 어렵지 맞아요.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들고요. 네, 그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보통 한두 달, 세달 정도 비율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모멘텀이 약간의 둔화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모멘텀은 약간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 둔화될 수는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나쁜 장은 아니고 종목 장세가 될 거다. 네, 종목 장세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은 이건 좋은 매수 찬스가 오는 장이다. 이 정도로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그 근거를 이제 하나씩 아,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첫 번째는 기업 실적부터 실적.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한국보다는 미국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보고 이런 순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2페이지 보시면은 그 미국의 이제 2분기 실적이 사실은 계속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빵 뉴돌도 사실 뭐 컨센서스 대비해 가지고 적게 나온 게한 20%, 그다음에 30%씩 막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구글은 40%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나왔고,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실적이 한 시총 기준으로는 한7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종목은 300개 정도. 예. 네, 그래서 그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컨센서스 전체의 금액 대비 한13% 정도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네. 그래서 종목수로 보면은요, 그 발표한 기업의 한 72%가 컨센서스의 5% 이상 상회를 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상당히 좋았고, 중요한 건 이제 2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3분기를 자꾸 보잖아요. 가이던스 보고 이러니까.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이제 컨센서스 서프라이즈 않는데 빠지는 기업들도 있었고, 사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올랐잖아요. 특히 네. 이제 나스닥에 있는 대표 주자들은 주가 퍼포먼스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서프라이즈를 미리 반영을 하고 그 네.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를 본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차트를 봐주시면은 아까 박 부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2분기 굉장히 잘 나오고 3분기 살짝 둔화됐다가 다시 4분기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상향 조정폭도 이제 2분기가 한12.6%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 네. 3분기와 4분기도 당연히 같이 상향 조정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폭은 조금 낮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좋은 네. 상황인데
뭐 지금 너무 좋았으니까 3분기, 4분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린 거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이익치를 같이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시장 컨센서스 네. 이제 추정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추정치보다 이제 많이 나오면 이제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추정치를 뭐 얼마 상회했다 이렇게. 그 상회치를 혹시 예측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회치를 따로 예측하지는 않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상회치를 예측하면 그게 추정치인가 다시? 예,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위스퍼나 네. 뭐 이제 실적 임박해가지고 리포트를 이제 한 달 두 달 전에 낸 사람과 최근에 네. 낸 사람하고 차이는 있으니까 아. 최근에 낸 사람 것들을 좀 많이 참조하긴 합니다. 아. 그래서 그거 이제 위스퍼라고도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 거를 봐서 그거랑 어느 정도 네. 맞춰 나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1분기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뭐 전년 대비도 하지만 1분기 네. 대비 2분기, 2분기 대비 3분기 이렇게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1분기 뭐 10%, 2분기 10%, 3분기 10%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예상을 했는데 2분기에서 15%가 나왔어요, 갑자기. 그러면 3분기는 2분기 대비 원래 10% 플러스 예상했다가 얘는 그러면 이제 5% 예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3분기 예상치를 다시 더 높입니까? 네, 보통은 3분기 예상치를 같이 올립니다. 아, 2분기 올라갔으면? 네, 2분기 생각보다 많이 나왔으면은 그 원인을, 물론 원인을 파악해야겠지만은 네네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분기들도 내리기보다는 네. 올리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연간 이익의 조정이 아니라 네. 예상치보다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맞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자, 네. 한국이랑 이제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네. 한국도 뭐 사실은 상당히 좋죠. 예, 상당히 좋다고 표현할 수 있고 한국의 이제 그 차트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네. 전망치 애널리스트 분들의 전망치의 변화추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전망했다가 그 이제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지금은 약간 당연한 것처럼 보시는데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에 애널리스트가 연초에 전망한 것보다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가고 있는 게 10년 중에 3번밖에 안 돼요. 올해 포함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대부분 연초에 전망하시고 네. 1년 내내 내렸어요. 이렇게. 전망치가 틀린 거죠. 아, 네. 내가 너무 네. 긍정적으로 봤네요가 7번이고 네. 아,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봤네요가 3번이라는 거죠. 3번밖에 안 됩니다. 올해가 이제 그 투자란 얘기잖아요. 예예. 예. 17, 18년 제 기억으로 그렇고 올해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향 계속 조정이 되고 있고 한 달도 한 1.8% 올라갔어요. 한 달 동안의 저 변화가. 네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순이익이 여기 165조 정도로 돼 있잖아요. 네. 올해 예상치가.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되게 놀라운 수치인 게 100%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0% 성장 기업이 한다 그러면은 작년보다 100% 성장한다 그러면은 아니 물론 이제 작년에 코로나 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19년 대비 20년도 성장이 꽤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19년에 69조였고요. 순이익이 작년에 88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 있었는데 2000년에도 19년 대비 이익이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익이 떨어진 국가는 아니었던 거고 매도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또 100% 정도 올라가고 있어서 엄청난 상승이네요. 예,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 레벨 자체는 네. 뻗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다른 나라들 보셔도 다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선진국이라든지 신흥국 마찬가지로 다 상향 네네.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결론적으로 한국은 한 34% 정도 상향 조정됐고 미국도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한 23% 정도 연초 이후에 상향 조정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적은 좋다.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네. 기대치가 이제 높은 만큼 이제 서프라이즈 폭이 좀 줄어드는 것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정도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경기 지표의 절대 수치보다는 이제 모멘텀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네. 얼만큼 더 생각보다 좋아졌는지 이런 쪽 보고 있는데 뭐 아까도 이제 PMI 그 제조업 지수 나왔잖아요. 네. 이제 예, 근데 생각보다 이제 좀 안 좋았는데 좀 둔화되는 국면에 들어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 미국 거를 먼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인데요.
지수 원지수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차트인데 보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경기 선행 지수. 예, 경기 선행 지수에서 미국 경기 선행 지수는 원지수는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분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밑에 차트예요. 이거는 저희가 그 변화율을 다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는 원지수, 밑에 거는 변화율 이렇게 보면은 변화율은 이제 이미 한 두 달 전부터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둔화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PMI도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좋았다가 약간 둔화되는 거지 이게 확 꺾이고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좋아지는 각도가 약간 누웠다는 거죠? 예,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제 그 PMI 여기에는 이제 어제치를 반영을 못했어요. 어제치 반영 못했는데 어제도 약간 둔화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로 보시면은 60에서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진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PMI 같은 경우도 약간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MI 55쯤이 평균이에요? 아 이거는 참 저 이거 무시하십시오. 왜냐하면 차트를 보시면 되고요. 아, 얘가 네. 제가 이거 캡처할 때 아, 네네. 마우스가 그쪽에 가 있으면 그쪽 아, 무시하겠습니다. 숫자가 이거는.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네, 60 정도에 와 있다. 예, 60 정도 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64.9 거의 65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네, 이 정도는 되게 높은 너무, 거죠? 너무 높죠. 네. 55만 대도 뭐 상당히 우수한 건데 네. 50이 기준점이죠 대체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50이면 나쁘지 않은 거고 그렇죠. 50 미치면 네. 안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서 이제 둔화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이제 뭐 걱정하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지만 경기 둔화도 있고 그다음에 긴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게 두 개가 나빠지니까는 긴축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완화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네. 그다음에 6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둔화폭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네. 어제 발표된 한국 수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상당한 선행성을 가지는데 한국 수출은 뭐 역대 최고치 그리고 증가율도 상당히 양호하게 이제 나오고 있고 저희가 늘 오늘은 안 보여드리겠지만 늘 보고 있는 재고 대비 매출액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도 재고 수준도 상당히 낮아가지고 생산은 뭐 계속 활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경기 모멘텀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두 개가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 빨간색 차트 그러니까 7페이지에 있는 빨간색 차트가 어닝의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색 차트, 네, 이 회색 차트가 경기 지표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네. 회색 지표 보시면은 거의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왜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있잖아요. 네네. 비슷한 겁니다. 이건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 경기 지표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많이 경기 지표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굉장히 높은 레벨에 있으면은 네. 불안하잖아요. 네네네. 계속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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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중립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경기 지표 쪽을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은 네.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성장률 모멘텀 자체는 좀 둔화가 되고 있다. 네. 3분기는 좀 둔화 국면이다. 그래서 약간 안 좋아진 거죠. 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적은 좋으나 좋아지는 각도는 약간 누웠고 경기는 조금 안 좋아 보이는 느낌. 그렇죠. 예, 예상보다. 예, 예상보다 조금 예, 픽아웃하고 있는. 네. 다 찜찜한 지표들만 말씀하는데. 네. 예. 근데 큰 걱정은 아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유동성은 좀 사실은 지표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유동성하고 이제 심리만 좀 말씀드릴 텐데. 네. 유동성 지표 같은 경우는 펀드 플로우를 저희가 좀 가져와 봤어요. 예. 그래서 JP모건에서 이제 위클리로 발표하는 8페이지입니다. 예. 그 펀드 플로우인데 먼저 큰 그림부터 보면은 어느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나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17년부터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대로 수직으로 세워놓은 게 뭐냐면은 1년 전부터 펀드 플로우를 이제 그 이렇게 오른쪽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채권 쪽으로 역시나 뭐 돈이 계속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커머더티.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네.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양호하게 쭉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채권에 제일 많이 배분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머징 마켓이
뭐 많이 돈이 빠진 것 같지만은 한국은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빠진 것 같지만은 사실 펀드플로어의 이머징 마켓도 맨 위에 줄인데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갔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미국이 제일 좋았는데요. 예, 이렇게 갖고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재팬, 일본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우리는 체감을 좀 못하는 게 지금 뭐 2주 동안에 외국인이 판 거 보니까 한 3조 정도 팔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파냐? 경기도 한국 경기 나쁘지도 않고. 이익도 괜찮은데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최근에 거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저는 받았다고 봐요. 이 펀드 플로우를만 따지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한번 저 삼성의 전종규 위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네.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는데 중국이 36%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한국은 13%대, 대만 13%대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좀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출렁하면서 사실은 환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중에서 기업 실적의 일시적인 둔화가 아니라 커다란 정책의 변화의 기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볼 때는 가버넌스 문제가처럼 똑같이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한 환매들이 뭐 중국 차이나 온리 펀드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은 그 EM EM 펀드에서 나오거든요. 왜냐면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요. 이머징에서 돈을 빼면 전체적으로 다 빠진다. 중국 때문에 뺀 거죠, 근데. 중국 때문에 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도 자연적으로 셀롭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지금 최근 2주 동안에 외국인이 3조씩 팔 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펀드 플로우만 놓고 보면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대체적으로 이제 대체 투자처인 한국으로 올 것이다. 이거는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는 입장에서 잘 안 맞는 얘기일 수 있겠군요. 그 말씀은 맞으실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아까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이 1조 달러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일단은 급한 자금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자동적인 환매니까 한국이 나쁘다 좋다를 판단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환매해 놓고 중국 대신 뭐 할래라고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한국이 다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시차가 있을 것이다. 시차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계속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빠진 거 아니에요? 외국인 올해 그렇죠. 한 25조 정도. 그건 중국 영향도 아니잖아요. 예, 그동안 빠진 거는 하나 좀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번에 빠진 거는 사실은 그 중국이고 저번부터 계속 빠진 거는 사실은 달러 강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륙을 놓고 보면은 미국과 한국을 봤을 때 네. 미국이 코로나서부터 회복이 훨씬 빠르고 네, 네. 경제 활동의 재개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으로 자산 배분이 더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네. 좀 안전자산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로 한 두 달 이상 진행이 됐던 것 자체도 이머징에서 조금 둔화. 그래서 이 차트도 보시면은 네. 두 달 동안은 이머징에 돈이 안 들어와요. 네. 이게 이제 눕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달러 강세, 그 달러 강세 이유는 안전자산 선호. 이쪽으로 이제 계속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그래서 미국은 라스닥이나 이런 쪽은 신고가 계속 행진, 한국은 이제 일시적인 신고가에서 주춤, 박스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US는 계속 올라가는군요.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은 네. 이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머징의 그 한국 비중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뭐 나프타 그러니까 남미나 이런 쪽으로 돈 들어간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9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5년 동안에 그 펀드 ETF와 펀드에 돈이 들어오는 추이가 어땠는지를 보는 건데, 네 아시아 이머징 마켓 쪽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가 예 5년 동안에 보시면 점점점으로 돼 있는 게 지금 네, 올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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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절대 금액이거든요. 91조 원 정도 들어왔다 이거죠. 맨 위로 보시면 네. 이머징 마켓 다 해서 네네 총 이머징 마켓의 펀드가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 그게 매년씩 하나씩 그려놓은 건데 그 중에서는 올해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은 이렇게 보면은 이런데 이거는 이제 펀드 플로우가 그렇다는 거고 사실 전체적인 유동성은 뭐 M2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냥 네.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다시 국채 수익률이 1.2 밑으로 내려왔는데 네. 다 뭐 자연스럽게 실질금리도 지금 마이너스 1.1%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최저치를 깨버렸어요. 실질금리가 최저치를 깨고 내려왔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갖고 있는 돈으로 미국 국채 10년물을 사갖고 있다. 네. 이렇게 해도 매년 1.1%씩 우리 자산은 손실이 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 거니까 이제 현금 들고 있으면 한 2.5% 정도 손해나고 있는 거고 네. 국채를 그것도 10년물짜리 들고 있어도 장기물을 들고 있어도 지금 손해인 국면이면은 네.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산시장. 예, 네, 자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국채에서도 매력적이지 않고 뭐 안전자산이니까 갖고 있는 거지 사실상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는 계속 자산시장에서 돈이 나올 이유가 네. 빠져나올 이유가 별로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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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동성은 상당히 양호하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제 투자 심리를 저는 좀 너무 빨라요 시장이.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야 주식을 선행하는 지표를 찾아보자 이러고서 연구를 몇십 년 동안 했는데 네. 뭐 일시적으로 선행하는 건 있지만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주식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선행하는 거는 그냥 역발상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심리가 얼만큼 반영이 됐나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0페이지에 나타내 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도 소개하셨을 것 같은데 Fear and Greed Index라고 그러니까 공포와 탐욕에 대한 지수 이거를 네네. 이제 CNN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가셔서 이제 맨 밑에 스크롤하시면은 이게 과거 3년간의 추이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20 미만 그러니까 30 미만이면은 침체고요. 그 다음에 100 가까이 가면은 상당히 탐욕스러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여기 빨간색으로 24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이 공포예요? 지금 공포예요? 네, 공포예요. 탐욕이 아니고? 네, 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금요일날 제가 이제 들어가 봤고 이제 이게 금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거는 여기다 붙이진 않았는데 이게 겁먹었다는 뜻이네요. 예, 네, 많이 이미 네. 상당히 둔화를 반영을 하고 있다. 이게 혹시 뭐 시간대별로 막 하루에도 막 확확 아닙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나오고요. 시간대별로 안 움직이고요. 아. 네.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두려움 쪽이라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 있는 저것들도 나와요. 어떤 항목들이 7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의 모멘텀, 뭐 모멘텀 지표도 있고요. 오른쪽에 하나 붙여놓은 거는 풋하고 콜에 대한 레이셔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직관적으로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풋이 콜보다 훨씬 많죠. 차트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예. 아, 풋이 PUT였군요. 네, 그래서 뭔 줄 알았어요? FOT인 줄 알았어요. 야, 풋을 네. 아 PUT를 오늘 처음 알았네. 참 이 3프로 TV는 이런 재미가 있어요. 3년 넘게 했는데 오늘 처음 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올 때. 푸코를 그러면 뭘로 아니 풋이 저는 뭐 이렇게 발로 쑥 뭐 미는 줄 알았죠. 아, 풋락카 할 때. 아, 뭐 푸시 아니야 푸시냐 푸 그렇죠 푸 따라가 푸 따라요 야 오랜만에 영어 푸순 아니지 아 하여튼 뭐 아니 뭐 아 모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해서 좋긴 한데 이럴 때마다 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 이거지 3년 반 동안 내가 아 풋콜은 처음 해봤네 제가 아 영어로 왜 풋을 처음 봤지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제 이번 기회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풋이 이제 숏이잖아요. 그러니까 풋이 이제 하락 베팅하는 게 상승 베팅하는 것보다 비율이 차트상 보이면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지 그러네.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왜 기사 보니까 인버스 사신 분들 많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미국은 이 둔화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저는 이게 이제 거꾸로 좋게 보여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저 혼자 막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열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 CNN의 휘어 그리드 인덱스는 이렇게 고점을 보시면 안 되고요. 저점에서 언제 주식 살지 볼 때 정말 잘 맞는 지수입니다. 특히 중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 맞는 지수인데 20 밑에서 한 두 달 이상 머물면은 그때 주식 사가지고 손해본 경험은 뭐 10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없을 아, 정도예요. 이거 기준으로?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24니까 뭐 좋죠. 네. 좋은 거네. 네,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떨어져? 장이
미국 장이 안 빠지나 봐.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지수는 되게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굉장히 뭐 고공 배팅하고 뭐 이렇게 다들 너무 좋게만 보고 있었잖아요. 한국은 없어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네, 없습니다. 한국은? 네, 우리가 만들어요. 뭐. 3%가 만드시죠. 아니, 당신 뭐 맨날 근데 피어가 없잖아. 전 피어리 있어요. 정프로의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만드는데 항상 85야. 항상 행복해. 물려도 네. 행복해. 이거 괜찮네.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만들어요. 댓글로 한번 댓글 상황들 보면 여러분들 마음들이 나오니까 네. 이걸로 한번 우리 좀 만들어 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통상 한 6만 정도 들어오시니까 네, 실시간으로 6만 명이 일시에 나 피어, 나 그리드, 나 탐욕, 공포 딱 해가지고 그렇지. 1부터 예를 들어 5점까지 이렇게 매기게 해서 매겨가지고 오늘의 3% 피어 앤 그리드는 35네요. 아, 좋습니다. 그럼 스트롱 바이 들어간다. 아, 이거 하는,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3%는 가능하시고요. 네. 네. 여기에는 우리가 지표로 만들 수 없는 게 휴먼 인디케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에 그 이제 아기를 얻고 객장에 나타나거나 스님이 객장에 나타나면은 주식이 꼭지다 뭐 이런.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가서요. 가서 이제 계좌 개설했잖아요. 아니 종회종에서 네. 단체로 지금 뭐라고 합니다. 왜 그런 데는 왜 목사님 신부님은 면제해주고 스님만 문제냐? 아 그럼 목사님도 넣겠어요. 근데 그 이제 옛날에 했던. 아니 목사님은 옷이 차이 차별화가 안 되니까. 예, 옛날에 했던 얘기들이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을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여기까지 나타나시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전 국민이 다 하고 있고 더 주식 살 사람 별로 없겠구나 라는 이제 어떤 조크죠. 조크. 네, 근데 그 휴먼 인디케이터는 딴 데는 못 해요. 이렇게 이런 이렇게 보고 있으신 데가 많은 데만 할 수 있는데 3%는 가능하시다고 보고요. 그건 획기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그러면 같이 만들어요. 그로스 1 3% 뭐 피어 앤 그리드 네, 휴먼 인덱스로. 네. 그래서 네. 좀 정리를 드리면은 왜 그럼 이렇게 하냐? 저도 이제 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 그러니까 번 들어가 봤어요. 깜짝 놀랐네, 저도. 네, 여러 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걱정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그냥 뭐 테이퍼링에 대한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가 걱정했다가 테이퍼링 걱정했다가 테이퍼링 걱정은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게 맞죠. 왜냐면은 그렇죠. 지금 새로 걱정하는 게 경기도나 지금 계속 새롭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델타 변이 미국은 아직도 심각합니다. 미국은 델타 변이에 대한 공포를 지금 한참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좀 나타난 거고 이런 것들이 이미 포지션을 정리한 거를 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델타 변이가 줄을거나 경기도 나가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주식을 사겠죠. 그러면은 지금 S&P가 3,400이 아니라 네. 3,800 뭐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역발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다음 장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해서 미국은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영국이 빨리 시작했고 그래서 위에 차트가 뭐냐면은 구글링 한 거예요. 구글 트렌드에서. 네. 델타 베리언트라는 단어를 얼마나 검색을 했는지 미국이 나타나는데 그 막 치솟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밑에 있는 게 영국 차트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실제 구글 검색량도 줄어들고 있고 동시에 확진자 수도 아 미국은 올라가는데 네. 선배격인 그 영국은 줄어들고 있네. 예, 영국 줄어들고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심각하죠. 지금 이제 원래 많이 떨어졌을 때가 이제 만 명대로 확진자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0만 후반까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있고 네네. 그 주황색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 미국의 빨간색 선이 확진자 추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근데 사망률은 낮으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도 그렇듯이 확진자랑 사망자랑 코릴레이션이 한 달 뒤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 올라오는지는 이제 지금부터 한 뭐 3주, 4주 이 정도 더 봐야 되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아까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몇 분 남았습니까? 어머, 괜찮습니다. 예,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이제 밸류에이션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이제 나스닥이나 S&P가 많이 오른 거 보고 밸류에이션 이게 버블이다 미국은 계속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버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3페이지 쪽인데요. 지금 여기가 뭐냐면 PER 수준을 이제 쭉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주가 계속 올랐죠. 연초 이후로 30% 올랐습니다. S&P가.
S&P가 30% 올랐는데 그러면 버블이 더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밸류가. 그런데 밸류에이션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왜냐면은 미국의 어닝이 얼마가 올라왔냐면은 상향 조정된 것만 23%. 네, 네. 네. 그다음에 약 40% 정도 올해 이익 증가가 있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 보시면은 뭐 연초 때보다 PER이 21배 수준에서 계속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버블이 아니죠. 네. 네. 그냥 10년치 봐도 그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버블기에 피어가 이렇게 계속 그 압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진짜 버블이면 여기 그리드에 한 75점 하고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근데 이게 좀 약간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김태용 대표께서도 주식 저 그 매니저 일을 꽤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경우 거의 없죠.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피어가 계속 높아요. 네.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원래 그게 아닌데 실물 경제와 이게 괴리에 대해서 본인이 자각하는 그게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왜 뭐 저 시장 바구니 뭐 스님 이런 얘기가 없는 게 그 안 보일 뿐더러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 정보라든지 이런 컨센서스가 광범위 유통이 되니까 그죠? 그런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런 버블 현상을 애초부터 그냥 빼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부연설 한두 번 해주시는데 김프로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가는 거죠. 상당히 빨라졌고요. 네, 시장 그렇죠. 참여자들의 생각이 네, 상당히 빨라졌고 너무 빨라진 것 같아. 예, 그리고 반영도 굉장히 빠르고 정보가 네. 굉장히 공평하게 동시에 네. 유통이 되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것 때문에 네. 어쩌 한쪽으로 이렇게 큰 버블을 만들거나 큰 침체를 만들지 시차가 않고 시차가 있었다는 거죠. 네.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네. 버블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 버블기에 미리 빠져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시차가 항상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뭐 자꾸 얘기해서 뭐 시장 바구니 애엎고 가는 뭐 그런 현상이 시차를 두고 아 버블 상태에서 그리드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정보가 그냥 팍 유통이 되니까 바로 그냥 같이 바로 걱정되는데 다 같이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3%도 그런데 기여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 주시자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 기업 실적은 뭐 좋지만 그래도 그 좋은 느낌은 약간 좀 약해졌고 경기 모멘텀은 역시 조금 안 좋은 점들이 좀 보이고 유동성은 괜찮고 투자 심리는 약간 괜찮아지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과 같이 보면 밸류에이션은 조금 낮아졌으니까 투자하기는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해진 그 정도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까? 더 빠지면 사람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네. 정리 아주 잘해 주셨고요. 제가 뭐 다음 페이지에다가 이제 그 정리한 것들을 고전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우수 네네네. 저는 우수 등급을 줬다가 지금은 양호 등급 뭐 이 정도로 제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은 네. 그래서 기업 실적과 경기 모멘텀은 아주 강한 거에서 약간 우수한 정도나 이렇게 약간 둔화되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걱정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지수는 좀 막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기 지표 빵빵 나오고 막 그 서프라이즈 더 나오고 이래야지 이제 지수 레벨을 다 끌고 가는데 네. 지금은 그런 지수가 이끌어가는 장보다는 종목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뭐 BBIG가 이제 작년에 네. 큰 화두였잖아요. 그런 BBIG 어게인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섹터로 보면 엔터 예. 그래서 섹터 얘기를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뭐 다른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지만 이제 저희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네. 높은 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성장주가 좀 유리한 국면인 것 같은 게 뭐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약간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LG화학 등등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시면은 네. 전체적으로 약간 둔화에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팔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총 상위주들이 좀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같은데요. 네. 이러면은 이제 돈이 그쪽에서 흘러가지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경제 지표도 그냥 쏘쏘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산업재들 이런 것들도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제일 안전한 쪽은 이제 두 군데잖아요. 네. 뭐냐면은 성장이 너무 누구도 부인할 수 없.
있을 정도로 성장이 잘 나오는 기업 이런 거 한 축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성장주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익이 안 나오더라도 미래의 성장 나는 뭐 4년 뒤 5년 뒤 보고 한 건데 네? 상관없다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됐건 어닝 쇼크가 나왔건 사실 바이오는 관계없지 네. 네, 관계없죠 네, 그게 그게 두 가지 제일 큰 금리만 낮으면 좋은 거지 성장주의 어떤 성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BBI제 이제 배터리를 보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도 상당히 좋았지만 대형주 빼고요 소재주 상당히 좋았는데 거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캐파를 3년 동안 3배씩 늘리는 것들을 다 발표해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3배씩 캐파를 늘렸는데 그게 팔릴까 안 팔릴까가 아니라 오더 다 받아놓고 늘리는 캐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성장은 성장주인데 성장이 확실한 성장주죠 성장이 수익으로 확보되는 그렇죠 예. 별로 의심할 여지가 그러니까 경기가 좀 나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오더가 없어지지는 않는 이런 성격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바이오도 이제 BBIG 바이오 한 축을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는 사실은 작년 가을에 바이오는 꺾었어요. 그래서 BBIG에서 두 군데를 탈락시켰는데 바이오랑 게임을 저희는 꺾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시 한 몇 달 전부터는 바이오를 달서요? 예, 바닥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대신 바이오를 이끌고 가는 거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그 CMO 그래서 백신 생산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한정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이제 1위 회사, 1위, 2위 회사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 세 개, 3공장까지 있는데 캐파가 거의 풀로 차가고 있고 그래서 4공장이 이제 곧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완공되는 23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캐파가 30%가 늘어나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오더는 지금 뭐 7조 이상 돼 있고. 네. 네.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어제 막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이유도 백신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백신 가격 올리기 전 기준으로 저희가 보니까 백신 생산한 기업들의 매출액이 한 6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해. 네, 한 해.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0조 정도가 CMO 회사들이 매출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60조였는데 80조로 올라가잖아요. 네. 가격이 올랐거나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CMO가 생산하는 예, 여기가 CMO가 쇼티지이기 때문에 이쪽을 하는 론자라든지 뭐 저희 같은 회사들을 삼바로라든지 또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아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거 폭등했구나 예 같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도 성장주에 되게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뭐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은 잘 아시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새는 이제 장이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한쪽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도 한 축으로 예, 한 축으로 또 가져가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 정유, 철강, 뭐 조선까지 이 정도까지만. 반도체는 없네. 아 반도체는 그 특별히 더 여기서 오버헤이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갖고 있는데 없어. 이런 게 이제 허를 찌른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반도체 차트도 또는 네. 이제 기관들이 갖고 있는 비중도 네. 아까 피어앤 그리드랑 비슷합니다. 예, 상당히 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반도체는 위로 튈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높다. 좋은 뉴스가 없어서 그렇지. 예, 예. 지금은 모두가 비관 쪽에 가깝게 이렇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가던데. 네. 미국은 뭐 이제 반도체 장비 큰 회사들까지 이제 다 포함이 돼 있고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예, 지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ASML 같은 장비는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예. 그거 안 사는 것도 좀 웃기는 거야. 모든 회사들이 그 회사 제품을 못 사서 난리인데 우리는 그 회사를 안 살까? 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네. 그로스힐 자산 운용의 김태용 대표님과 함께 8월의 투자 전략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네. 너무 쉽게 잘 저희가 이해하게 살 얘기하는데 거기에 핵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바이오하고 게임 다시 산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는 CMO 위주로 큰 업체 위주로 자 그럼 9월 초에도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략의 변화가 있으면 또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태용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